내가 희망을 줄게. 너 3월 합병에 형 나 5등급인데 고려대 갈 수 있을까? 있어! 근데 한국에서 0.5% 안에 들어야 돼. 0.5% 안에 들면 갈 수 있어. 형 나 6월도 5등급이야. 어 미안해. 수능날 1등급 1등급? 수능날 1등급? 아 미안하다. 자 2개월은 좀 다시 돌아왔는데 아 고1이 됐어. 빠져. 아, 고1이 잠깐 빠져있어. 자 고3 3월 모의고사 보고 이런 친구도 있어요. 형 3월 모의고사가 수능 성적까지 간다는데 팩트야? DM 8개 막혀. 팸에 2개. 요즘 페이스북 잘 안 하더라? 제가 이것 때문에 와 이거 컨텐츠 안 하면 안 되겠다. 3월 모의고사 과연 수능 성적하고 똑같을까? 미래를 자꾸 예측하고 싶어. 그 긴장감을 공부로 상쇄시켜야 되는데 이상한 예지력이 발동해가지고 그걸로 상쇄시키려고 그래. 현재가 모여서 미래가 되는 건데 현재 따로 미래 따로 있는 줄 알아. 그땐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 아니 니 똑같은 사람 가가지고 그냥 피똥 싸는 거야 진짜로. 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냥 여러분들 바로 빰세대기 두 번 때려버리려고 전 다섯 번 맞았는데 통계 자료를 갖고 왔어요. 지금까지 최근에 3월 모의고사 수능 성적 같은 사람 다른 사람 퍼센트지를 제가 갖고 왔어요. 첫 번째 자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 아 3월 모의고사 수능 성적이 다르대. 웬만한 사람들 조사해봤는데 3월하고 수능 성적 다르대. 와 떨어져. 그러니까 다른데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져. 이게 떨어져서 아 미안 이게 나도 조사하면서 약간 여러분 어안이 벙벙했는데 큰 공부방의 자료인데 그러니까 나도 느끼는 게 나도 떨어졌어. 그러니까 내가 79.5% 안에 있었거든. 나 내가 80% 안에 있네. 어떡하냐. 실버 2 실버 3 정도 된다. 야 근데 유지가 1.6%고 상승이 18%.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반 정도 담긴 유리잔 이론. 여길 봐야 돼. 심지어 여기서 문이과 싸움이 일어나잖아? 그럼 저는 포기할게요. 이거 봐! 자연계가 더 어려우니까 하락을 많이 해야지! 6%가 더 떨어졌네? 폴가이즈네? 인문계야! 니네가 조금 더 많이 오르잖아! 성적 개같이 받아도 수능 때 5%가 더 오르네? 이러면 나도 손을 뗄게. 나도 이 그지 같은 싸움에서 손을 뗄게요. 나도 더 이상 어질어질해서 못 참겠어. 여러분들은 18%의 인재입니까? 8대 2 법칙이라는 게 있죠 경제학에서. 여러분 20%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먹여 살릴 20%입니까? 3월 모의고사 받았는데 우울하지. 야 이거 무조건 떨어진다는 거 아니야 형. 아니야 네가 20이 된다고 생각해야 돼. 일단 자료 하나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 하나 더 보시죠. 방금 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다는 거네요. 국어 수학 영어별로 한번 볼게요. 이거 사회문화? 요거 도합이 여러분들 요거 도합이 이제 8내니까 거의 이제 이거 100% 나와야 되는데? 오. 상승도 아니고 유지도 아니고 하락도 아닌 뭐지? 나락인가? 포기? 드랍? 닫지? 아 이게 반올림 했겠다. 아 내가 국어 성적이 이번에 자 3등급이야. 상승 자 30% 정도 유지 4.9. 수학은 얘들아 가능성이 조금 많이 떨어진다. 그나마 국어가 가능. 이거 진짜 중요해요. 국어가 어떤 통계가 있냐면 9평 때 반 이상 1등급을 못 받아. 국어가 허수가 많다라는 거야. 국어가 수능날 미끄러지는 민민민우식으로 하는 운영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 내가 국어가 못해. 국어를 못하잖아? 그럼 괜찮아. 근데 형 나 수학이 5등급 있네? 일단 유지부터. 유지는 제일 많이 안 해. 형 나 수학이 5등급인데? 일단은 개떼자반이 시발점부터 이렇게 되는 거지. 드리블을 못 가는 거지. 응. 국어는 1부터 3까지 거의 동등급대로 보는 경우도 있어. 거의 여러분들 완전 황티어. 거의 여러분들 방구석 김승미, 방구석 강민철이 아닌 이상 국어는 여러분들 상승할 구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 그러니까 국어는 조금 더 지켜주시고 제가 여기까지 통계자료를 준비했다면 여러분들을 위안시킬 수 없죠. 정말 놀라운 자료 하나 발견했습니다. 가시죠. 아 여기 2019년 3월 무려 지금으로 딱 정확히 2년 전인데요. 자.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복병이 있거든? 재수생이라고. 예. 3월 학평 성적이 수능까지 간다는 말은 사실일까? 3월 학평 성적은 본인의 학습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중요하게 활용된 지표이긴 하지만 3월 학평 성적이 수능까지 그대로 간다는 말을 맹신해서 안 된다고 교육계 전문가들이 보면 와 방금 개많이 떨어졌는데요? 제 학생의 경우 수능에서 재수생의 합류로 성적이 하락할 확률이 더 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 반등의 가능성 역시 여전하다. 예? 예? 10% 20%인데요? 예? 3월 학평 성적이 실망하고 섣불리 포기할 것이 아니라 수능을 위한 징검다리로 삼고 정진한 이유다. 이거 보세요. 자, 이거 보자 얘들아. 엄청난 자료 갖고 왔습니다 제가. 이게 바로 사회문화 표풀인데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보라는데 봐봐. 2019학년도 수능 기준 9등급은 없지 여기에. 형 나 6등급인데? 너 미안한데 수능날 1등급을 받을 수가 없어. 절대로. 절대로 못 받아. 절대로 못 받아. 미안해. 야 근데 내가 희망을 줄게.
너 3월 합병에 형 나 5등급인데 고려대 갈 수 있을까? 있어! 근데 한국에서 0.5% 안에 들어야 돼. 국어 본 사람 중에 0.5% 안에 들면 갈 수 있어. 국어는 돼. 국어는 가능해.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3월 학평에 국어가 1등급인데 수능날 6등급도 있어. 희망을 가져. 야, 한 명 6등급으로 제끼고 네가 1등급으로 올라가란 말이야. 미쳤다니까요? 이런 통계자료가 있다고. 심지어 3등급이어서 1등급 갈 줄 알았는데 9등급이 있어버려. 이건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인데요, 중간에 부정행위야. 아, 부정행위면 빵점 처리지. 빵점 처리 9등급 나오지 않냐? 수시 납치당하고 수능날 민 거야. 이거는, 야 이거 허수야. 이건 여러분들 완벽한 통계 오류고요. 지금 보셔야 될 게 5등급 이쪽을 보세요. 1등급 중에 1등급 가는 비율이 36밖에 안 된다니까. 50%가 채 안 돼. 미끄러지는 거야. 희망이 있다라는 거죠. 50%가 채 안 돼. 3월 학평에 1등급이네. 야, 나 수능날, 야 나 국어 진짜 잘한다. 응? 너 70%? 이렇게 하고 말하고 바로 가야 돼. 친구한테 엿을 먹이세요. 괜찮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국어는 희망이 있다. 근데 정말 웃긴 게, 형 나 6월도 5등급이야 어 미안해, 수능날 1등급 1등급? 수능날 1등급? 자, 너 강기분 밀린 거 다 풀어도 안 나와. 야, 미안하다. 야, 너 메가패스 밀린 거 150강 들어도 안 나와. 야, 진짜 미안해. 너 김동욱, 강민철 동시에 들어도 안 나와. 야, 미안하다, 형이. 이거 왜냐면, 야, 이게 통계가 말이야. 형이 미안해. 이거 왜냐면, 야, 6평 때 5등급은 뭐 했어, 그동안? 플랫 찍었지. Q도 못 맞추지, 너. 너 바로 못 뺐잖아. 근데 5등급 쳐받고 1등급 올리려고 엉덩이 흔들어 제낀다고? 적당히 해. 6월 목표에 5등급 받고 어떻게 1등급을 노리니? 뭐 누군가에게 이제 의지를 하면서 이제 된다 안 된다 그냥 그 한마디를 일단 듣고 싶다는 거는 나도 이해를 하지만은, 이건 사실 결과가 정해진 입시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의견을 들어서 될 게 아니야. 왜? 그 사람도 절대자가 아니기 때문이지. 모르는데 알 것 같아. 난 알 것 같아. 좀 그것도 기억해줘. 알 것 같아. 형은 알 것 같아. 왜? 통계가 말해주고 있어. 형 6월 목표도 9등급인데 수능도 9등급인 15%는 뭐야? 얘네는 두 가지 중 하나야. 아버지가 건물주야. 아버지가 현대건설 쪽에 있어. 정몽주 계열이야. 아버지가 이건희 계열이야. 두 번째는 이 친구가 고등래퍼 우승자일 수도 있어. 김하은 씨야? 아니면 이영지 씨? 수능을 안 쳐도 돼. 수능 안 쳐도 1, 2억씩 사회에 기부할 수 있어. 너하고 비교 대상이 아니야. 이딴 짓 하지 마. 알았지? 형, 나 8등급인데 3등급 가능할까? 대한민국 2%야. 2% 부족하니? 안 돼, 안 돼. 4등급은 돼야 돼, 6월 목표이. 그래야 노릴 수 있어, 1등급을. 그리고 6월에 1등급 맞은 애들은 무려 거의 반 이상이 수능 때도 1등급이 나온단다. 아시겠죠? 형! 레전드 방송! 9월 목표 7등급에 수능 1등! 형! 이건 뭐야? 형! 이거는 전교 1등들이 악질적인 엄석대 같은 친구들이 9월 모평 때 한번 우리 친구들 깔아주려고 7등급 맞았다가 1등급 맞는 거야. 이거는 너에게 희망을 주는 말이 아니란다. 사회문화 표풀이 안 배웠니? 제발 조심하렴. 7등급인데 1등급 이런 거 믿지 마렴. 야, 이거 지린다. 0.8%. 와, 이 통계 누구냐? 각 학교 엄석대들끼리 모여가지고 카페에서 여러분들 한 120명 표본 만든 거야. 인정? 그래서 0.8% 찍은 거잖아요. 이거 나쁜 애들인데. 아주 고약한 애들인데. 형, 나 9등급이야. 무조건 올라. 9등급인데 빵프로야. 수능날은 무조건 올라. 근데 여러분들, 재수범. 재수범이 재작년 수능 7등급이었는데 국어 1등까지 올렸어. 그니까 이거는 근데 9월 모평 기준은 아니야. 9월 모평 기준은 아닌데 여기에 여러분들 재수범 있을만도 해요. 근데 문제는 군대에서 땅굴 파고 있다는 거죠. 예, 군 취사병으로 군인들 밥 해주고 잔반 처리하고 있다는 게 함정이죠. 자, 국어까지 바꿔. 수학 봅시다. 수학 궁금하지? 형, 나 진짜 나 개떼적도 이해 안 돼. 어떻게 수학한 땅으로 가야 될까? 자, 봅시다. 야, 살벌하다. 이게 국어가 5등급이었으면 1등급 나왔잖아. 3월부터 얘네 안 돼? 3월부터 수학가형. 야, 이과 일어나봐. 수학가형 5등급 맞으면 절대 못 맞아, 수능 때. 여러분, 3월에 이과 선택인데 5등급이잖아? 너 1등급 절대 못 맞아. 여러분들, 이국종 교수 영상 끄세요. 안 된다! 때려치라! 작년 고3인데 고2까지 수학하고 정 1이다가 고3 3유육모에서 사 떠서 절망했거든. 근데 수능 전 두 달 빡세게 해서 수능에서 가형 결국 2까지는 야 잠깐만 6모 4? 6모에서 4등급 볼게요. 자, 친구야, 너도 알겠지만 4등급 5등급 점수 차이가 몇 개야? 4, 5문제야 우리 5등급 친구들 4등급하고 엮지 마세요. 자, 저 친구 말이 사실인지 6월 학평 기준 보겠습니다. 와! 야, 2.2% 민수승 레전드 방송! 이게 되네요! 통계에 있는 애들이 현신해버렸잖아. 와, 7, 4도 대단하다. 9월 볼게요. 와,
야, 9월에서 또 시작이다, 이거. 9월에 함정. 야, 이거 전국 엄석대 연합 뭐야, 얘네. 9월에 가영이 5등급인데 수능에 1등급이 나온다고? 야,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뽀록으로 설명이 돼? 아무리 그래도 수학 가영 5등급인데? 두 달 동안 이걸 수학 나영. 나영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1등급 되는 비율이 더 떨어져. 9평 기준. 아, 43%까지. 9에서 4도 있네. 나영은 오히려 9평 기준 나중에 조금 올라가긴 하네. 이거 가지고, 나영 9에서 4 개쉽네? 이럴 삐이다 지금 커뮤니티에서 인정? 와 씨. 자 마지막으로 영어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야 영어 뭐야? 야 영어 9월에 ABC도 몰랐거든? 야 근데 수능날 The day is your day인데? 야 3월에 여러분들 명사 부사 형용사도 구분 못했거든? 야 근데 수능날 그럼에도 불구하고야 야 영어 못하는 사람 희망 좀 있다? 저, 야 6에서 1? 러닝메이트 가능합니까? 영어가 희망이 있네. 어? 6평 8에서 1? 야 영어 노다지다. 영어 8이면 여러분 듣기가 거의 다 틀린 수준이야. 9월도 보자. 와 9월 영어 8등급이 1이 나온다고요? 3개월 만에 영어 실력이 갑자기 여러분들 야 갑자기 일본인에서 샘 해밍턴이 된다고? 이게 말이 돼? 야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 2.8%까지 나온다고? 안녕하세요. 료분감영어 이명환. 가능해요, 선생님? 2022학년도. 아, 선생님 가능해요? 커리큘럼 시작했습니다. 자, 요렇게 좀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들. 예, 권수진 기자님 감사드리고 이렇게 해서 3월 모의고사 과연 수능까지 가냐 제가 통계 자료까지 준비해서 여러분들 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통계는 통계일 뿐 너무 암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5등급인데 4등급인데 너무 이러지 마시고 이것들이 결국에는 아까도 전체표를 보시면 되지만 20%. 예. 결국 나머지 20%의 사나이가 되어라. 세상을 바꾸는 20%, 2%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바.